아, 너무 빨리 열었어. 괜찮아. 폭을 너무 빨리 열었어. 다시 뜯는다고 다시 하고. 아까 숟가락 한 번만 가져오면 안 돼? 숟가락 우리 가방 한 입만. 한 번만 탁 떠주면 안 돼? 맛있어. 국물이랑 그거. 근데 아빠 처음에는 이 김치 내가 담갔을 때 엄청 맛있었잖아. 그때 언니들 우리 집에 왔을 때. 때 왔을 때 3월달에 아 윤미씨 김치 잠근다 막 이랬었는데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안 가더라. 이상하게 맛이 없어지는 게. 그럼 왜 그래? 나 정성을 넣어가지고 했거든 그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왜 내 김치는 정성 넣는데 맛 없어? 어 아빠? 어? 뭐지? 그거는 내 생각에 내가 솜씨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은 있고 정성도 조금 들어가지만 솜씨가 없어 나는 일단. 탱구리 도대체 몇 잔째야? 김치찌개에 화이트 와인을 드시는 우리 사라 아버지.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사라 아버지하고 살아서 다 좋은데 약간 알콜만 조금만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쟤를 봅니다 옆에서. 스위스가 와인이 유명하거든요. 무엇보다 희소성의 가치. 화이트 와인 잘 드시는데 집에서 소주 같은 건 못 드시거든요. 저의 고민은 항상 밥 먹을 때 이렇게 반주를 곁들이는 사라 아버지. 술 걱정이죠 뭐. 아빠 진짜 진짜 맛있어. 정말 정말 너무 맛있어. 나 진짜 시집 잘 왔어. 뭐야? 김치찌개 완전 맛있어. 야, 김치찌개 누가 담은 걸로 한 건데? 쌀뜨물로 있고 김치 내가 담은 거 아니었어나? 내가 담은 김치였어? 완전 미치겠다. 너무 맛있어. 내가 담은 김치 봐. 나도 잘하잖아. 김치찌개는 김치가 맛있어요. 일단 나는 맛없는 김치도 맛있게 해. 맛없는 김치를 맛있게. 아니야 아무도 동의 못해 그 말에는. 김치찌개는 김치가 가장 기본이라 김치가 일단 맛있어야 되고. 근데 아빠 이 국물 뭘로 낸 거야? 응? 왜 이렇게 맛있어? 쌀뜨물 외에 뭐지? 모든 이 짠맛은 이 김치 국물, 김치에서 나온 거 아니야?
적당하게 달달하고 적당한 참치 기름에서 나온다고? 아니 근데 짠맛은 어디서 나오냐고? 오로지 김치야? 짠맛은 오로지 김치에서 나온 거였어? 김치 국물. 어, 그러니까 추가로 뭐 소금을 넣거나 그러진 않았지. 응? 그러면 봐봐. 일단 김치를 볶아. 그지? 김치를 볶은 다음에 쌀뜨물을 부어. 그런 다음에 끓여. 참치 기름으로. 아, 통조림에 있는 참치 기름을 먼저 김치와 볶아. 그래, 그래. 통조림에 올리기 기름이라고 적혀 있었어. 자, 첫 번째 김치를 썬다. 두 번째 김치를 올리브 기름. 즉 말해서 참치에 들어있는 국물로 볶는다. 참기름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참치 국물로 볶는다. 세 번째, 다 볶아지면 쌀뜨물을 붓는다. 그 다음에 일단 끓인다. 끓인 다음 파와 두부를 넣는다. 그리고 참치도 넣는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쌀뜨물을 계속 부어가면서 간을 조정하는데 이때 김치 자체에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맞아? 소금 더 이상 먹어보고 싱거우면 되지. 아, 먹어보고 싱거울 경우에 소금을 넣을 수도 있다. 근데 소금 외에는 다른 양념은 안 들어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추가. 아, 고춧가루 팍팍. 그리고 파. 그 다음에 양파도 들어갔지, 야채는. 그 다음에 설탕도 들어갔어? 살짝 내가 단맛 좋아하니까 아빠가 살짝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살짝 양념으로 화학 조미료 저희 안 쓰니까 가끔 설탕 써요. 그 다음에 끝! 이게 다야? 어? 아빠. 근데 어쨌든 이 김치는 내가 만든 거라 이거지, 예전에. 대박. 종갓집 김치를 사서 먹고 있는데 종갓집 김치는 빨리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담근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 왜 이렇게 아빠 벌써 이거 내가 3월 달에 만든 건데 8개월 지났잖아. 근데 전혀 안 쉬다? 얼어있어? 아, 맨 밑에 놔둬서 얼었었구나. 근데 김치가 얼려도 맛있네. 암튼 여러분 제가 이러고 살아요. 가끔은 김치도 만들고 주로 사 먹지만 음식 하는 거 좋아하고 솜씨 뛰어난 남편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한국 스타일로 이렇게 밥해서 먹고 살고 있답니다. 여기가 좀 부럽네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맛있는 거 남편이 많이 해줘서 건강해요. 이거 저희 엄마가 보셔야 되는 방송이라 엄마 걱정하지 마. 사라빠가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나 너무너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를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 자랑도 좀 하고 제 김치 진짜 맛있네요. 다음에는 또 담궈 봐야 되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김치가 맛있는 게 아니라 김치가 고민, 맛있는 거라니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 김치는 저렇게 많은데 양을 어떻게 적어가지. 김치가 너무 많아서 아무도 안 먹어. 버리기는 아깝고. 버리기는 아깝고 먹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김치찌개였어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제가 만든 김치가 한가득인데 그저께 삼겹살 먹을 때 김치볶음 맛있었잖아. 그러니까 어저께 삼겹살 먹었는데 김치 돼지기름에 볶으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는데 제 김치가 너무 맛이 없어서 안 먹고 지금 계속 종갓집 김치를 사다 먹거든요. 그 신랑이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삼겹살을 구우면 기름 많이 나오죠. 그 삼겹살 기름에 달달달달 볶으니까 굽는 김치도 맛있게 먹는 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정성이 들어가면 다 맛있어. 일단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삼겹살 먹을 때 나오는 기름, 돼지기름에 볶아서 먹는다. 세 번째 김치찌개 끓일 때 올리브 오일이나 참치 캔에 보면은 올리브 오일 포함인 거 있고 아닌 거 있는데 그 올리브 오일 포함인 참치를 사서 그 참치 국물을 버리지 않고 김치를
달달 볶은 다음에 쌀뜨물을 넣어서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는다. 그치? 모든 건 정성이며 맛이 없더라도 열심히 고민하고 일단 두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정성이 들어가면 이렇게 뭐든지 맛있어집니다. 실제로는 정말 맛없는 김치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아, 너무 빨리 열었어. 괜찮아. 뚜껑 너무 빨리 열었어. 다시 뚜껑 다시 한 번. 여러분, 오늘은 구수한 쌀뜨물 넣은 김치찌개 어떠세요?